엄청나게 많은 사용자가 갑자기 몰려서 서비스가 느려졌습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접속을 처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부터 여러 대의 컴퓨터가 힘을 합쳐 또 노력을 분산해서 더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Elastic Load Balancer, 줄여서 ELB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컴퓨터를 빌려주는 서비스인 EC2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EC2가 무엇인지, EC2 인스턴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직 모르신다면 이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 그림은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 있는 이 클라이언트들이 우리 서버에 접속을 할 때 한 대의 컴퓨터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로 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이 접속들을 받을 수 있는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로드 밸런서를 이용하면 이 부하들을, 이 트래픽들을 적당히 컴퓨터에게 전달해서 각각의 컴퓨터들이 그것을 처리하고 다시 응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교통정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로드 밸런서입니다. 자, 로드 밸런서를 만들어서 여러 대의 EC2 인스턴스의 부하를 분산해 봅시다. 자, 우선 EC2의 관리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는 파트의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주인공인데요. 저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EC2 인스턴스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인스턴스를 만들러 가봅시다. 자, 인스턴스로 들어와서 저는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우분투 20.04의 나노 버전으로 해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건데요. 인스턴스 하나에 스토리지는 뭐 기본값으로 하고, 예, 보안 그룹에서는 우리가 웹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HTTP에 80번 포트를 개방을 하고요. 검토 시작을 해서 키페어까지 얻어놓은 상태로 인스턴스를 생성했습니다. 자, 인스턴스 보기로 해서 우리가 생성한 인스턴스를 열어볼게요. 자, 연결을 선택하고요. EC2 인스턴스 연결을 해서 접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스턴스에다가 저는 아파치2와 PHP를 설치하겠습니다. 패키지들을 업데이트 시켰고요. 아파치와 PHP를 이렇게 설치하겠습니다. 잘 됐고요. 잘 접속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머신의 IP로 한번 접속을 해보죠. 자, 이렇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저는 sudo vi.html에다가 index.php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타이핑을 할 거예요. 자, 이 코드는 뭐냐면 PHP를 이용해서 현재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이 웹페이지가 어떤 내부 IP를 갖고 있는가를 출력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대의 컴퓨터가 로드 밸런서에 접속을 하면 각각의 컴퓨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IP를 좀 화면에 출력해 주면 좀 편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PHP 코드는 끝났습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코드예요. 자, 그리고 PHP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index.php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IP 주소가 나타나는데 이 IP 주소는 바로 이 인스턴스의 public IP 주소가 아니라 private IP 주소가 출력되고 있는 겁니다. 끝에가 19로 끝나는 거 보셨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 인스턴스 하나로 우리가 서비스를 하다가 얘가 좀 부족해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로드 밸런서를 웹 서버 앞에 둬서 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가 그림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트래픽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트래픽을 로드 밸런서라는 것이 혼자 다 막아내요. 저것도 일종의 웹 서버인데 저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트래픽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쟤는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친구예요. 자, 그럼 이 로드 밸런서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요청을 각각의 인스턴스로 보냈는데 이때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게 포트입니다.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저는 일부러 로드 밸런서의 포트를 81번으로 했어요. 그럼 사용자들은 로드 밸런서의 고유한 도메인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때 81번 포트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서는 각각의 인스턴스의 80번 포트에 리스닝하고 있는 웹서버로 트래픽을 보내줄 거예요.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은 서로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들을 그룹핑하는 타겟 그룹이라는 것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타겟 그룹을 로드 밸런서에 등록하면 로드 밸런서는 타겟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타겟 그룹에 해당되는 인스턴스들을 대상으로 해서 트래픽을 보내주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로드 밸런서를 만들기 전에 대상 그룹을 먼저 만들어요. 자, 대상 그룹 들어와서 대상 그룹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대상 그룹의 이름은 타겟 그룹 약자 TG를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포트는 이 대상 그룹에 속해 있는 EC2 인스턴스들의 80번 포트로 로드 밸런서의 트래픽을 보내겠다 라고 지정하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립니다. 자, 그리고 프로토콜 버전은 HTTP1을 선택했고 상태 검사라는 것은 이 로드 밸런서에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인스턴스들이 잘 살아있나를 로드 밸런서가 정기적으로 체크해봐요. 그때 접속해보는 경로입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has.txt라고 하면 정기적으로 그 인스턴스의 has.txt에 접속해서 접속이 된다면 인스턴스가 건강한 것이고 접속이 되지 않는다면 인스턴스가 불능 상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인스턴스는 배제하고 다른 인스턴스들에게 트래픽을 보내는 걸 통해서 작동하지 않는 인스턴스로 인한 에러를 방지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대상 등록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인스턴스가 있는데 저 인스턴스를 생성 선택하고 아래에 보류 중인 것으로 포함을 클릭하면 이 타겟 그룹에 제가 지금 선택한 인스턴스가 등록이 된 겁니다. 즉, TG라고 하는 타겟 그룹에 이 인스턴스가 소속된 거예요. 대상 그룹 생성. 자, 그렇게 저는 TG라는 이름의 타겟 그룹을 만들었거든요. 그럼 저 타겟 그룹을 로드 밸런서에 연결시키겠습니다. 자, 로드 밸런서로 들어가서 로드 밸런서 생성을 누릅니다. 그럼 세 가지 타입의 로드 밸런서가 있는데 이건 옛날 거고요. 웹을 위한 로드 밸런서는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예요. 저것을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ELB라고 저는 이름을 줬어요. 이름은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건들 필요가 없는데 제가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일부러 얘를 81이라고 적었습니다. 즉, 사용자들은 ELB의 81번 포트로 접속하게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지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리스너를 추가해서 HTTPS 같은 것도 추가할 수 있는데 이것은 조금 복잡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빼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가용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용자들이 접속을 했을 때 그 트래픽을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건물의 컴퓨터들로 전송할 것인가, 분산할 것인가를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다 체크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안 설정 구성이 나오는데요. 자, 보안 설정은 방화벽을 세팅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방화벽은 인스턴스의 방화벽이 아닙니다. ELB의 방화벽이에요. 보안 구성 선택. 새 보안 그룹 생성을 하면 81번 포트가 자동으로 잡혀 있는데 왜요? 우리의 ELB로 접속하는 사용자들이 81번 포트를 통해서 접속을 할 거기 때문에 81번을 지정한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인스턴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ELB를 위한 방화벽이에요. 자, 라우팅 구성을 선택합니다. 자, 라우팅이라는 것은 ELB로 들어온 트래픽을 인스턴스들로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지정하는 것인데요. 자, 대상 그룹에서 기존 대상 그룹을 선택하면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TG라고 하는 타겟
그룹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음 대상 등록을 선택하면 등록된 대상에 이런 인스턴스가 현재 붙어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검토를 선택하고 생성 버튼을 누르면 로드 밸런서가 생성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프리비저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 생성 중이라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면 저 상태가 다르게 바뀔 겁니다. 자, 잠시 기다렸더니 액티브로 상태가 바뀌었죠. 그러면 우리 이 ELB로 접속 한번 해볼까요? 자, DNS 이름이라고 적혀 있는 저거 있죠. 저 주소를 카피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81번 포트로 일부러 지정을 했었거든요. 저렇게 81을 뒤에 붙여야겠죠. 자, 접속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우리의 웹페이지의 홈페이지가 나타나고요. 저는 이전에 index.php를 만들었으니까 접속하면 저 인스턴스의 IP가 나타나게 됩니다. 드디어 ELB에 여러분의 인스턴스를 장착한 겁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소용이 없죠.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더 느려질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분산을 이제 시키는데 우리 인스턴스가 하나만 연결되어 있는데 복수개의 인스턴스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이 인스턴스를 저는 이미지로 구워서 elbimg라는 이름 이미지를 만들겠습니다. 이미지 생성을 하고요. 저 이미지가 완성이 되면 그러면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자, 우리가 만든 이미지로 들어가 볼까요? ami로 들어가면 방금 제가 생성했던 elbimg라는 것이 available,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것을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듭시다. 시작하기. 자, 그리고 우리 인스턴스의 어떤 성능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세부 정보 구성으로 가서 뭐 다 기본값으로 하면 되죠. 보안해서 HTTP로 해서 80번 포트를 열어야겠죠. 시작하기, 인스턴스 시작. 그리고 또 기다려 봅시다. 자, 인스턴스의 생성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인스턴스를 우리가 생성한 ELB라는 저 로드 밸런서에 등록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타겟 그룹인 TG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대상으로 들어가서 대상 등록을 클릭하고 방금 생성한 인스턴스가 얘거든요. 얘를 선택하고 요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보류 중인 대상 등록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스턴스 두 개가 TG라는 그룹을 통해서 ELB라고 하는 로드 밸런서에 연결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ELB의 주소로 접속해서 우리가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해 보자고요. 81번 포트로. 자, 접속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구분이 안 되죠. index.php를 통해서 우리 IP를 확인해 보자고요. 자, 지금 19번인데요. 접속을 했던 이번엔 157번, 이번엔 19번, 157, 19, 157, 19 이런 식으로 로드 밸런서가 들어오는 트래픽을 연결되어 있는 인스턴스들에게 분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컴퓨터가 서비스가 느려지게 되면 컴퓨터를 추가하고 컴퓨터가 놀게 되면 컴퓨터를 빼는 걸 통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더 많은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ELB의 가격을 좀 살펴볼까요? 자,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우리가 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격을 보면은 리전, 지역별로 가격이 다릅니다. 저는 서울을 선택했고요. 가격 정책은 크게 두 가지예요. 네트워크 관련된 거 빼고 나서는. 자,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라고 되어 있는 요것과 LUC라는 두 가지의 가격 정책이 이 합산돼서 나오게 되는데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는 로드 밸런서를 킨 순간부터 부과되는 요금이에요. 시간당 0.0225 미국 달러입니다. 자, 그리고 LCU라고 하는 것은 시간당 0.008 미국 달러인데 자, 이 밑에 보면 ACU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ACU는 여러분이 얼마나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용량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가지의 요소로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연결됐나, 얼마나 오래 연결되었나, 그리고 얼마나 많이 데이터를 전송했는가, 그리고 규칙. 이 네 가지의 요소가 있고, 이 네 가지의 요소들을 다 평가했을 때 가장 비싼 거를 채택해서 그 가격과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시간당 이 가격을 더한 것이 로드 밸런서의 가격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여기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예제를 살펴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일라스틱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많은 트래픽을 분산해서 감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이후에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해보실 만한 아주 유력한 주제는 오토스케일링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수동으로 인스턴스들을 추가를 했는데 이거 너무 귀찮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고 있는 동안에 컴퓨터 느려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오토스케일링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예를 들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의 CPU 점유율이 80%, 50% 이상으로 몇 분 동안 지속되면 자동으로 인스턴스를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생성해서 타겟 그룹에 꽂는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오토스케일링 정책을 통해서 지정을 하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서 여러분의 시스템의 상황에 맞도록 대응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저것도 제가 후속 수업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 축하합니다.